오늘은 상큼하고 아삭아삭 맛있는 밥도둑 오이무침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오이 3개를 준비해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으세요. 물기가 있어야 천일염을 이용해 닦기 편하답니다. 천일염을 이용해 닦으면 구석구석 오이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 좋아요. 마지막에 물로 깨끗하게 헹구세요. 이제 팔팔 끓는 물을 준비하세요. 천일염 한 스푼을 넣고 녹이세요. 그리고 오이를 10초간 짧게 데치면 아삭아삭한 식감이 살아나고 수분이 생기지 않아 언제나 처음 맛 그대로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 바로 찬물에 씻어주세요. 그래야 오이의 식감이 살아나 아삭아삭 맛있어요. 쓴맛이 나는 오이 끝부분은 조금 잘라버리세요. 오이를 화면과 같이 반달 모양으로 잘라줍니다. 씨가 많은 오이는 수분이 생길 수 있어 제거하면 좋아요. 설탕 한 스푼을 넣고 섞으세요. 천일염 한 스푼을 넣은 후 섞고 총 10분간 절이세요. 절이는 동안 실파 두 개를 송송 썰어줍니다. 마늘 한 알은 다지세요. 절인 오이는 물에 한번 씻어주세요. 소금 설탕이 오이에 뭉치는 것을 막아준답니다. 대보자기는 물에 한번 적셔야 오이의 물기를 편하게 짤 수 있어요. 배보자기에 오이를 넣고 물기를 꼭 짜주세요. 그래야 양념을 섞었을 때 겉돌지 않고 제대로 배어 오이무침 맛이 좋아진답니다. 해당 재료를 모두 넣어주세요. 깨는 잘게 잘게 부숴 넣어야 고소함이 좋답니다. 양념을 모두 묻혀주세요. 바로 먹는 것보다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숙성시켜 드시면 더욱 맛있어요. 실파는 마지막에 살살 묻혀야 으스러지지 않고 보기 좋아요. 물에 살짝 데쳐 먹는 끝까지 아삭아삭 맛있는 오이무침 레시피예요. 감사합니다.